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밀린 월세에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. 오늘 아침 7시쯤 이곳 1층 화단에서 37살 송모 씨가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비슷한 시각 아파트 51층에 있는 송 씨의 집 거실에서는 60대 아버지와 어머니, 40대 누나, 8살 된 조카가 목이 절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거실 내 소파 위에서는 아들 송 씨와 60대 아버지가 남긴 유서 7장이 발견됐습니다. 유서에는 버티고 버티다 떠난다, 자식을 잘못 키워 힘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이미 다 쓴 상태에서 월세까지 600만 원이나 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모레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 곳에다 이렇게 좀 더 뿌려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내용을 봐서 그 좀 더 합의하에 그 자살을 하지 않았나. 경찰은 내일 부검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